지난주 홍천에서 실종된 90대 노인이 나흘 만에 구조됐습니다. 구조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건 경찰견 볼트인데요. 전국 1등 경찰견 볼트를 오재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속을 이리저리 누비며 수색합니다. 폭설이 내린 날씨도 가파른 절벽도 문제없습니다. 실종자나 용의자를 발견하면 목청을 높여 훈련사를 부르는 경찰견 볼트입니다. 벌써 3년째 함께한 훈련사와는 일심동체입니다. 볼트가 제가 5개월 때부터 봤거든요. 제가 하나하나 다 가르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볼트랑 저랑은 진짜 뭐 한 몸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볼트는 지난 4일 홍천 두천면에서 실종된 90대 여성을 구조했습니다. 실종자 수색 골든타임인 72시간을 넘긴 4일 만에 풀숲에 있는 실종자를 찾았는데 볼트의 역할이 컸습니다. 볼트는 지난 2022년 15건, 지난해에도 13건 등 실종자 수색에서 성과를 냈습니다. 전국 최고 채취 증거견 평가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전국 1등 경찰견입니다. 비결은 뛰어난 후각과 쫓아가기 힘들 정도의 강한 체력입니다. 활동성이 좋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약간 사람으로 치면 약간 개구쟁이 같거든요. 자치단체도 실종자를 찾아준 볼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볼트에게 주어진 상은 상어 연골 간식. 훈련사는 볼트와 오랫동안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올해도 쏘여가지고 쇼크가 와가지고 제가 들고 뛴 적도 있고 그래서 많이 다치는데 좀 건강하게 이제 볼트가 은퇴할 때까지 제가 건강하게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뉴스 오재성입니다.